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베테랑 고수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화학원에 이제 출발하는 입문 특강에 대해 오티를 할 건데, 자, 선생님 입문 특강을 만든 이유, 그다음에 여러분 입문 특강에서 무엇을 좀 신경 써야 되는지를 좀 강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개념 완성을 듣기 전에 조금 더 기초적으로 뭔가를 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게 이제 입문 특강이네요. 근데 이제 입문 특강에는 두 가지 컨셉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정말 화학이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원소 기호 정도는 알고 가자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생각엔 그것만 가지고는 본 개념 들어왔을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욕심을 냈는데요.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선생님 연간 컬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입문 특강인데요. 무슨 입문 특강이겠니? 수능 입문 특강인 거야. 그치? 우린 내신 시험 보자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수능이 어떤 형태의 문항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쵸? 근데 뭐 문항이 다 똑같겠지만 화학도 이제 문항 20문항을 만나면 그 중에 정해져 있어. 첫 번째는 암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당연히 기본적인 건 나도 외우고 있고 너도 외우고 다 외우고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변별력을 크게 갖지 않아요. 그쵸? 근데 또 하나 자료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화학 시작했으면 나중에 야 이건 외워 그러면 외울 거 아니야. 무조건 외워라고 이제 강조하면 외우겠지 당연히. 근데 외워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다 추론이야. 이 자료 분석 능력이 안 되면 절대로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자료가 뭐냐면 표라던가 그래프라던가 이런 것들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입문 특강에서는 자료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포커스 맞춘 거고요. 좀 더 욕심을 내면 이제 화학에서 이제 킬러 단원이라는 게 있는데 킬러에서 양적 계산 파트가 있어. 물론 양적 계산 중화 있지만 중화는 4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문에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몰 개념이 나오는 양적 계산 파트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두고두고 해야 되는 거라서 딱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워서 이해가 돼도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거든. 그래서 반복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킬러 문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는 12강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이 목차를 내용적으로 설명을 하고 뭐가 중요해라는 걸 얘기하면 좀 복습을 좀 반복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문 특강 빨리 듣고 넘어가야지 라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입문 특강이 탄탄하면 본 개념에서 굉장히 편해져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1강 시작하면 가장 기본적인 원소기호. 설마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원소기호, 그 다음 원자 번호. 1번부터 몇 번까지지? 20번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외워줘야 돼, 이거는. 그리고 원자 번호만 꼴랑 외우지 마시고, 3번이 누구야? 6번이 누구야? 막 외우지 말고, 이 원자 번호를 주기율표의 위치에 맞춰서 외우는 연습을 여기서 충분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본 개념에서는 3단원이에요. 화학원 교과 3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이온결합과 공결합에 대한 약간 비교를 선생님이 해줄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가시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는데 화학에서는 이 원자량, 분자량, 다음에 몰 개념이 안 돼 있으면 화학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선생님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습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화학이 재미있어질 수도 있어. 알겠죠? 다음에 이거랑 연계되는 거거든. 이 기체 양론 파트가 되겠는데 요게 실질적인 점수랑 연계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본다, 모의고사에 본다 그러면 이거 단개념, 야 원자량이 뭐니?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 시험에, 그렇죠? 원자량, 분자량, 모의개념 관련된 문항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실질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파트고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내신에서 했을 건데 그거랑 수능에서의 중요성은 좀 다르요.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외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복습을 해주기 바래요. 알겠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근데 그 여기서 딱 마무리하고 그럼 이제 딴거 하자라고 하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 이제 6번에 화학 반응 양적 계산 파트가 있거든. 이거 요게 바로 요렇게 연결되어 올 거예요. 그래서 양적 계산이 한 3강 정도, 4강 정도 차지할 것 같은데 이 양적 계산 파트가 킬러 단원이지만 야, 이게 단순한 계산적인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아, 기본적으로 반응이라 할 때 반응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거든요. 그거를 깨우치는 순간 양적 계산에 눈이 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떠진 눈을 가지고 본 개념이 오면 양적 계산을 선생님이 개념완성, 베테랑의 개념완성에서는 한 7강, 8강 정도 수업하거든. 그걸 충분히 잘 따라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가능하면 여기까지 쫙 끌고 오시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단개념이지만 농도인데 화학에서는 계산 문제라는 게 좀 있어요. 사실은 킬러 파트는 계산은 아니야. 킬러 자료 분석이 중요한 거고 계산, 진짜 수치적인 계산이거든. 근데 그 계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농도라는 게 있어. 어릴 때 배웠던 퍼센트 농도도 있지만 화학에서는 몰농도라는 걸 강조해요. 몰농도가 뭐야? 몰에 관련된 농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몰이 약하면 이게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반대로 몰이 강해. 그럼 이것도 강해지는 거야. 별거 아니거든. 예, 그래서 몰농도에 대한 가볍게 연습을 좀 하고 이 몰농도가 왜 중요하냐. 이게 몰농도에 대해서 한 문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H, pOH도 몰농도랑 연계된 거거든. 그 다음에 4단에 나오는 중화적정 파트 이런 것들이 다 몰농도랑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농도가 약하면 화학원이 조금 부담스러워져. 근데 농도가 어렵냐? 완전 네버. 완전히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단순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익숙함을 위해서 여기서 한번 보고 본 개념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친구들이 이제 화학은 야, 그 제한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빠른 문제를 빠르게 문제 풀어야 되는 타임어택이야 라고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 타임어택을 하는 방법 뭘까? 내가 문제를 빨리 푼다고 타임어택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많이 알고 많이 외우면 돼요. 근데 암기적인 파트에서는 내가 뭐 본 수업에서 개념 완성할 때 다 외우게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고3이니까 열정이 있잖아. 그럼 외우라고 하면 외워요, 사실은. 근데 간혹가다 똑같이 외웠는데 그 외운 걸 토대로 문제풀이가 되는 애가 있고 문제풀이 안 되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이 이제 인문특강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오면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뭐 투혼, 아직은 뭐 투혼 아니겠지만 이제 입문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